생각보다 조회수 안 나와서 실망했어요. 아, 혜성이 출연한 게 제일 높더라고요. 그게 약간 제일 알차지 않았는데. 랩한 거는 이제 특히 거북하신 분들이 없잖아. 있으니까.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누가 거북해. 수준 높은 랩을 듣다가 형의 랩을 들으면 아마추어에서는 탑급이야.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 정도 되죠.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? 진짜 잘한다고. 진짜 잘한다고? 병규 형이 깜짝 놀랐다고. 쪼이도 형이 나가도 되겠다고. 제가 아는데 다들 반어법이었어요. 아 진심이었어. 아 주홍이도 인정했잖아.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? 일단 구독 키움 히어로즈 안 돼 있는데? 구독 안 돼. 왜? 아니 되어 있어. 구독 중 키움 히어로즈 봐봐. 돼 있네. 돼 있어. 라면을 염부터 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? 염부터 왜 넣어? 물이 많을 때 숯불이 넣으면 싱겁다니까. 그다음 애초에 물을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. 네가 이상한 거야. 이거는 팬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세요. 내기다 내기. 여기 있어. 거를 읽어야 돼. 아 인기 댓글을 읽어야 돼? 아니 댓글은 왜 내 댓글이 이렇게 적어? 형 월드스타인가? 아니 나는 아니,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했는데. 아니 형 왜 이리 자기가 왜 이리 좋지? 스프 먼저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못 뽑고 여기, 있어. 여기 면부터 여기 한 분 있으시고 봐봐요. 형 송문 선수 실망이에요. 이분은 탈락. 파스프예요 형. 용규 선배님한테는 용규 선배님 면부터 넣는다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. 아 그렇습니까? 아 이랬잖아. 용규 선배님이 저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면 많이 용규 선배님 말이 맞는 거지. 많이 오래 살았으니까 선생님 취향 존중하는 거죠. 나 그때 좀 긴장했어. 스프라고 뭐... 하면 네가 또 물 아우질 거잖아. 문이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하셨어. 먼저 면부터 넣게 되면 꼬들꼬들 없고 먼저 스프부터 넣게 되면 꼬들꼬들이 있다. 스프부터 넣으면 항상 화상 위험이 있으니 면부터 넣자. 제가 꼬들꼬들 면을 안 좋아하고 혜성이가 꼬들꼬들 면을 좋아해요. 그치. 근데 면부터 넣으면은 꼬들면이 안 된다고.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꼬들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더 많나 보다. 그런 것 같아. 나도 주위에 꼬들면 안 좋아하는 사람 형밖에 없어. 우리 엄마랑 저는 그냥... 꼬들면 먹을 바에는 군거 먹어요. 전 군거 먹으면 라면 안 먹어.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요. 저는 꼬들. 아 그래요? 그래서 컵라면을 더 좋아해요. 아~ 그거는 진짜 거. 쉽지 않은데. 컵라면 먹을 바엔 안 먹지. 잘 안 먹어요. 끓이는 거 안 좋아해요. 아~ 와 처음 봤어. 처음 봤나? 진짜 처음 봤지. 제가 한번 면부터 넣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안 먹게 될걸요. 저 안 먹었잖아요. 영상에. 근데 아무튼 우리 팀에서 용규 선배님이 최고참인데 용규 선배님이 면부터 넣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말하면 안 돼. 진영 선배님이 스프먼트 넣을 수도 있잖아. 지영 선배 요리 잘하잖아요, 그쵸? 그죠. 지영 선배님한테 물어보면 이제 끝난다 이제. 저요? 그때 다른데요? 비니혜성 아닌데. 비니 아닌데. 아니 내 비니. 내가... 아니 봐봐 내 영상에 왜 다 네 비니 쓴 거 귀엽다고 해. 아, 형은 비니를 안 썼잖아요. 그러니까 비니 쓴 거 귀여워요 성문 선수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도 저는 비니를 썼으니까 비니 쓴 게 귀여워요라고 하는 거고. 조회수는 고맙다. 아니 뭐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는데 다 스포야. 진짜 없다. 안돼요. 너무 없네. 한숨 잘까요? 이 정도면 형 먹는 방법 바꿔야 돼요. 면 왜 이렇게 적어? 일단 면을 찾아봐요 형. 오 나 이거 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느꼈어. 이분이 김진경님. 면 먼저 넣고 스프 넣으면 면에 스프가 잘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이래. 나는 그 느낌 진짜 많이 들어. 형이 그렇게 느끼면 아 스프 먼저 넣으면은 이게 면에 안 스며들어. 면이 끓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면의 맛이 더 강해. 밀가루 맛이. 그치 형은 면을 더 끓이니까. 면을 더 끓이니까 이게 면이 이 충분히 풀어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스프가 이제 들어가면은 스프가 이제 한 번에 쫙 스며드는 거야. 아 여기 나는 아 스프파 두 명 있어가지고 나 말 내 의견에 이게 힘을 못 실네. 나는 그 생각에 전혀 반대야. 나는 면을 오래 안 끓이니까 스프 먼저 넣고 면 이렇게 해서 슉 해서 꼬들면을 먹는 거예요. 그런 소리가 나 라면 끓일 때? 아 저을 때 그 소리 나요. 아 그래? 너 이제 골라. 나 두 분 골랐어. 저요? 저는 뭐 너무 많아서 스프가 물 넣고 면 넣고 그 위에 스프 뿌리고 끓인다. 물 넣고 면 넣고 안 끓인 그 상태에서? 아 그러면 이거는 형처럼 그거네. 면 먼저 넣으시는 거네. 물 넣고 면 넣고 스프니까. 그러네. 이 마지막 말 때문에 모블라인데. 김영삼 선수 제일 좋아한대. 이게 제 마음이랑 똑같아서 턱치기 너무 웃겨요 하길래. 그리고 송상문 선수 성격 너무 재밌고 좋아요 이러길래. 스프파래요 근데. 10편까지 하면 안 될까요? 이거는
내년 비시즌에 하자. 하나 더는 그 아까 계셨는데 천천히 넘게 천천히 시간 많아. 형이 정해요 시간을. 아니 운동 끝났잖아. 황정민 선수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이렇게. 그러니까요 이 토를 달아요 토를. 뭐라고 하네요. 그냥 뭐 심심하잖아요. 아, 너무 통과 제리 같은 존재인가 봐. 아 이거 전 이거 하겠습니다. 네. 닉네임도 좋네요. 이정구 짱짱맨. 오. 아. 당연히 스프 아닌가요?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더 빨리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과 키운 팬. PS 성문 선수님 소고기도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듯이 라면 빨리 드시려면 스프 먼저 넣으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한번 스프부터 넣어볼게요 제가. 이제 두 분 다 뽑으신 거잖아. 네. 그러면 이제 네, 이거는 그럼 이제 노래 댓글. 감사합니다. 노래 댓글이요 이제.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배트까지 줄 수 있어. 내가 나를 너무 설레게 했어. 그래도 그때그때 다른데요? 기쁜 맛을 내기 위해서 스프 먼저 넣고.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손을 들어주신다면. 난 사람들의 맛, 그 간을 맞추려면 라면 넣고 나중에 스프를 넣는 게 맞죠. 감사합니다. 얍.